자,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축법상 중요한 적용 대상 행위, 그리고 적용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 행위죠.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세울 건, 그 다음에 축은 쌓을 축. 그래서 쌓아가지고 세우는 것을 건축이라 합니다.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섯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새로 세운다, 새로를 신 신축. 늘려 세운다, 늘릴 정에서 증축. 기존 건축물을 인조로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 세운다, 개축. 그 다음에 종전 기존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변, 재로 멸실돼가지고 그 대지에다 다시 세웠다, 재축. 기존 건축으로 주요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 바로 다시 축조했다. 약간 위치만 옮겨가지고 축조했다. 이걸 옮기리 해서 이전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412페이지에 나오죠. 412페이지에 보면 건축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바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 그다음에 증축하는 거, 그다음에 개축하는 거, 그다음에 재축,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처음으로 할 때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 증, 개, 재, 이. 이 건축 행위에는 이전은 들어가지만 이축은 안 들어간다.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대손도 안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도 아닙니다. 철거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네 가지가 신축으로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네 가지. 이렇게. 그래, 이 신축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개축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또 재축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비교 공부할 때. 먼저 신축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신축이란 것은 신이 새로운 신이죠.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하냐? 나대지라 합니다. 나자가 벌거벗을 나. 사람도 나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땅, 대지가 건축물로 덮여 있지 않다 그러면 나대지라고 그래.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대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이렇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신축. 이렇게. 또, 자, 이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했어요. 전부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대지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종전의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이렇게. 이렇게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요. 바로 그 대지에다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종전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아니면 더 적게 이렇게 종전과 같은 크기로 했다 더 적게 했다 그러면 뭐냐 이건 개축이랍니다.
그래서 개축하고 신축을 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에 따 정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개축.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에 따 정전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뭐다? 바로 신축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개축에는 바로 이것도 포함됩니다. 개축에는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에 내레뼈 기둥 그다음에 보 지붕틀 이 네 가지 중 세 개 이상을 철거한 것을 일부 철거를 하는데요. 일부 철거하고 그 대에 따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이것도 개축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천재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을 말하죠. 폭설 폭우 지변 땅에서 일어난 별난, 진이라든가 해일이죠. 이런 재해가 발생했어요.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멸실이랍니다. 멸실. 멸실. 이렇게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보다 연면적 합계 더 초과해가지고 더 이렇게 초과해서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이랍니다. 무엇을 초과했다고요? 종전의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를 초과했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신축을 한다 이겁니다.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고요.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다 그러면 한 동의 연면적, 한 동의 연면적 이걸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연면적을 싹 합해서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그래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이 건축물이 축조됐다.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가 발생해서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축조하면 신축이다 이거 아십시오. 그런데 이 끈하고 뭐하고 비교해 두시냐? 이 재축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까 비교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 그래 이런 경우는 또 재축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재축이 어떨 때 신축이냐 이걸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세 동이 있었어요. 하나의 대지 안에 세 동이 있었고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그리고 각층 바닥면적은 100이라 합시다. 100이었다면 1동, 2동, 3동이 있다. 세 채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한 동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연면적. 그러면 1동의 연면적이 얼마냐? 바로 100이죠. 2동도 100이죠. 3동도 100이죠. 그러면 이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얼마냐? 연면적 다 100이니까 합하니까 얼마예요? 300 정도 되죠? 이렇게. 이걸 연면적 합계라 해요. 이랬었던 대지 안에 세 동이 말입니다.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예컨대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폭설이 와서 붕괴되어버렸다 합니다. 붕괴되었어요. 붕괴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재변 재해가 발생해서 붕괴됐어요. 이걸 멸실이라고 멸실. 이렇게 멸실이 됐다면 지금 연면적이 얼마짜리가 멸실됐습니까? 300이죠. 이런 상태에서 멸실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그 데이터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 이거 싹 폭군을 정리하고 다시 축조하겠죠. 축조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일동을 다시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100에서 2층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2동은 그냥 100으로 하고요. 3동은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2층짜리 탄생됐죠? 근데 전국적으로 연면적에는 얼마입니까? 이거 100, 이거 200이니까 합계는 300이죠. 이와 같이 종전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라면 설령 종전에 비해서 층수가 좀 늘어났다. 높이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축이라 하는 겁니다. 재축.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했는데 이게 다시 건축했는 축조했는데 이게 2층짜리 올라갔답시다. 그래서 이것도 100. 그러면 이 대전의 연면적합계는 얼마 됩니까? 400이 돼버리죠. 이럴 때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때는 재축이 아니고 뭐가 되냐? 종전의 연면적합계를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신축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개축하고 또 재축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개축은 철거란 말 나왔어요. 철거. 일부 철거, 전부 철거. 아까 이거 전부 철거. 그래, 철거가 일단 보였다 그러면 개축. 그래, 개축은 철거란 말에 꼭 보여야 돼. 철거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기존시설을 부시는 것을 철거라 그래요. 그리고 전부 철거, 일부 철거해서 정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그 대지에다 축조하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정전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그랬죠. 이걸 비교하시고, 그리고 재축은 멸실이 보여야 된다. 멸실.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 이 말 보면 재해가 멸실이 나왔으니까 재축 이렇게 암기했어요. 재해로 멸실. 이때 재해는 대표로 천재면이 있다. 이렇게. 재해로 멸실하면 재축이 떠올라야 되고, 다만 바로 종전의 연면적합계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그러면 그때는 신축이 된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축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지 안에 이렇게 부속 건축물인 화장식물이 딸랑 있었어요.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고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라 하는데요. 이 부속 건축물만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혼자 딸랑 있으면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혼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 안에 부속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대지로 간주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무슨 주택 이렇게 딱 건축했다. 주택 같은 것을. 그러면 주된 건축물 이렇게 나중에 축조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나중에 축조하면 신축. 근데 말입니다.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져요. 바로 이 주된 건축물이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이 있었는데 여기 출입문 옆에다가 화장실 건물인 부속 건축물 나중에 축조한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 면적의 증가가 되어서 이때 중축이 돼버려요. 주된 건축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했다 하면 중축이 된다.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의 증가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중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중축이 또 무엇이냐? 이 증축은 늘리는 건데요. 이렇게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 이 건축 면적을 늘렸다든가 이 건축물을 늘렸다. 이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또 층수를 늘린다든가 그래서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층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높이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높이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층수 뭐냐 그러면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렸다, 연면적을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높이를 늘렸다 이런 것들을 증축합니다. 뭐 창문틀을 늘렸다 증축 아닙니다. 기둥을 늘렸다 증축 아닙니다. 볼을 늘렸다 증축 아닙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2전을 보겠는데 2자가 옮길 일이에요. 저는 구를 전이에요. 그래서 이 2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대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 구조부도 알아야 되는데요. 주요 구조부가 뭐냐면은 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약적으로 내기, 바보, 주의를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주요 구조부라 하는데 이걸 해체하지 않고 말이죠.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유치만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전을 합니다. 이때 옮길 때 동일한 대지,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야 돼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대지 안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이라 해요. 동일한 대지, 같은 말로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 만약 이걸 다른 대지로 이렇게 옮겼다. 이것을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절대 이전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대지로 옮기면 이전이 아니고 이 대지가 나대지였다 그러면 바로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그리고 다른 대지가 있는데 다른 건축물이 이미 있었다. 근데 그 안으로 이걸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바로 두동이 되어서 증축이 됩니다. 증축. 이건 신축이 되고요. 이것은 증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꼭 아셔야 돼요. 아,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사인이라 하거든요. 국민들이 할 때는 행정관청인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요. 좀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하면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닌 바로 행정청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이네들 행정청이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 이런 국지를 행정실을 하는데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건축물 이걸 공용건축물이라 합니다.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지네들이 허가권자인데 자기들한테 허가받느냐 자기들이 신고 수리를 하냐 마냐 결정하는데 지네들한테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런 국가 소유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인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건축 협의를 하게 된다. 누구하고 하느냐? 그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다 마친 걸로 간주를 해주니까 별도로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허가 대상 허가 받고 해야 되고요. 신고 대상 신고해서 신고 필증 나와야 건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이 허가 받아가지고 신고 마쳐서 건축을 했다. 공사 진행한다. 그때는 공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착공 신고도 해야 되고요. 착공 신고하고 나서 공사 들어갔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요. 건축된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 다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허가권자가 오케이 바로 이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마무리됐군요. 그래서 사용이 됩니다라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공용건축물 있잖아요. 공용건축물은 우리 민간하고 똑같이 착공신고한 거 아닙니다. 그냥 착공신고할 필요 없이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그 측의 허가권자한테 공사 끝났다라고 바로 통보하면 돼요. 공사 완료 통보하면 사용승인 받은 걸 간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라고 알았어요. 그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축된 건축물을 사용할 때에 때로는 크게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수선이라 합니다. 대수선. 이 대수선도 규제를 받아요. 대수선도 규제를 받습니다. 이 안전성 확보에서 대수선할 때 허가 대상도 있고요. 신고 대상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공용건축물은 대수선할 때 협의하지 우리와 같이 허가 신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때 대수선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를 신고를 해야 할 대수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그 413페이지 있죠. 413페이지 대수선을 보겠습니다. 이 대수선도 그래 우리가 집을 고쳐 쓴다 그럴 때는 그냥 수선한다 그러잖아요. 수선할 때는 그냥 크게 규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수선 쪽으로 들어갔다 수선 중에서도 대수선이 됐다 그러면 허가 받을 건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할 건 신고해야만이 대수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어떠한 것들을 말하냐. 자 같이 보죠. 413페이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포 내렛뼈, 그 다음에 주계단 등의 구조 일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아래 1번부터 8번까지 묶어 치세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8번까지 있죠. 이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수선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대수선이에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은 1번부터 8번까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8가지 해당하는 그런 수선 변경 증서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이면 건축행위 되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대수선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선이 되려면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니야 된다. 그런 가운데 8가지 중 하나이면 대수선이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여러분은 이걸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렛벽, 이 벽 중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벽을 애당초 설계할 때에 철근 넣고 리모컨으로 벽을 만드는 벽이 있어요. 이걸 힘을 받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다 해서 내렛벽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 필요 없다 그러면 철거하고 미장사에서 벽돌 쌓아서 미장사하면 그것도 벽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렛벽을 합니다. 그래서 내렛벽과 비내렛벽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렛벽 나오죠. 그냥 벽이 아니에요.
내레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했다고 하면 대수됩니다. 이때 내레벽의 벽면적이 얼마 됐던 증설과 해체는 대수됩니다. 그런데 이 내레벽의 벽면적을 수선하고 변경하게 될 때는 몇 조금부터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되니까 30조금부터 이상. 이 수치를 꼭 이해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자, 여기 보면 30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둥, 그 다음 뭐 세 번째 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붕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둥을 바로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 개수와 한 개만 해도 대수입니다. 근데 이 기둥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냐? 세 개 이상. 한 개만 수선한다? 한 개만 변경한다 하면 대수 아니에요. 최소한도 세 개 이상. 보도 마찬가지. 증설해체, 지붕틀도 증설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인데 이쪽 수선 변경, 수선 변경으로 하면 세 개 이상은 해야 한다. 이거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두 개만 수선하고 그러면 대수 아니에요. 세 개. 여기 보니까 이쪽 수선 변경, 수선 변경으로 가게 되면은 30이 나오고 세 개, 세 개, 세 개 나오죠. 왜 30, 세 개, 세 개, 세 개, 3으로 떨어지냐? 대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0, 세 개, 세 개, 세 개. 대수는 세 자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암기법을 동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도 마찬가지죠. 건축물을 예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했다, 해체했다, 대수니에요. 근데 그 벽면적을 몇 점부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 대수냐? 이것도 30점부터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볼까요? 5번, 방화벽 줄 거예요.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 구역을 위한 벽,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왔죠.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 구역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한 무조건 그 대수선. 6번 봐봐요. 주계단 하나, 피난계단 둘, 특별 피난계단 셋, 세 개 나와있죠. 이것들은 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그때 주계단 하나만 증설해도 대수선. 그것만 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일곱 번째 보면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것도 딱 줄 것이고 이건 다섯 자인 주택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수선 나오는 주택은 주택 빼고 세자 나오죠. 대수니까 세자 나와야 돼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빼고 합하면 다섯 자 다가구 주택 다세대 그래 다가구 주택 그 가구가 다주택 그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무조건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3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29개 나오죠. 이 건축물 용도 뜻이 나오는데요. 용도 뜻도 알아주십시오. 건축물 용도가 뭐냐 하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것도 그대로 봐두시고 이러한 건축물 용도 분류는 29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번부터 넘어서 29까지 이것은 통과해도 돼요. 이제 심화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심화학습에서 알아둘 게 뭐냐면 용도별 건축물로 종류해서 바로 이건 단독택이 나오고요. 공동택이 나오고요. 3번 제1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짝치기가 중요해요. 짝치기. 건축물로 용도 분류에서는 짝치기. 그것도 써놓으세요. 짝치기를 잘하자. 어떻게 공부하느냐. 단독주택이란 게 네 가지가 있다. 공동주택이 네 가지가 있다. 이걸 지금 건축법령상입니다. 건축법령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걸 종류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 건축물로 용도 29가지가 있는데 이걸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주택이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뭡니까? 주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주택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런 생활세 나옵니다. 생활세.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 해서 가까울 건 이울린. 그래서 가까울 건 이울린. 이걸 근리라고 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가장 먼저 주택이 나오고 근린 생활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죠.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주택권하고 근린 생활세권을 먼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주택도 우리 국민들은 의식주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주택도 구조를 기준해서 구분합니다. 이 구조를 기준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가 있다. 바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바로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있는데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 넣기를 통해서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두 개 이상.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뭐냐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죠. 그래 아파트가 꽃이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 공부할 때 단독주택 종류 4개하고 공동주택 종류 4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또 짝짓기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렇게. 그래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다중주택은 포함되지 않아요. 다세대는 공동주택 일종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령 여러 가구가 상하라고 해서도 소유권은 그 주택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되겠고 다음에 또 주택법에서는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주택법령에서는 단독주택은 공과는 들어가지 않아요. 또 공동주택도 기수는 빠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이 되지만 단독주택은 공과는 안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기수가 안 들어가요. 무슨 법에서 그랬다고? 주택법.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시험권으로서 이게 또 개정됐거든요. 다가구주택 뜻은 아셔야 되고 다가구주택 뜻 아셔야 돼요. 공간이란 것은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주택이죠. 국무총리한테 국가에서 주는 공간 있잖아요. 국무총리 공간. 이것은 가족이 와서 임기 동안 와서 살아라라는 그런 단독주택이죠. 또 도의사에게도 주는 도 공간이 있죠. 이것은 바로 공직자에게 임기 동안 와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는 주택의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뜻은 꼭 아실 것. 다중은 많을 따 무리 중이죠.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각각의 방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고 방이 있고 욕실 있고 그 주방이 있으면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이 다중주택에는 바로 욕실은 넣어줘도 되지만 각 방에다가 하숙방, 싱크대를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주택으로서는 한 개도 받아보자기가 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을 지워버리고 바로 660으로 개정됐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330을 지워버렸어요. 660.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래 다중주택 바로 660으로 개정됐다는 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바로 이것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어야 되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은 바닷면적 개는 660평대 이하 되고 그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공간을 통과해도 되고요. 아파트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거.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부속 주차장 이런 것들 필로티 구조라는데 필로티 구조로 쓰고 있다. 2층이 주택이다.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이다라고 합시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부속 주차장. 그러면 이것은 외관상 5층짜리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4계층이라 하면 돼.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4계층이 아파트가 될 수 없어요.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이상은 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고 아시고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계층이 합니다. 그리고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이가 660평트를 초과한 것이고요. 다세대는 이하인 것이다. 그래서 암기할 때 연, 초, 이, 다 이렇게 하십시오. 연립은 초과, 660평트를 초과, 다세대는 660평트 이하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기숙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집인데 바로 각각의 방마다 싱크대를 넣지 않고 취사시설인 그 주방은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복지 주택도 바로 기숙사에 포함이 되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학생 복지 주택.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